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자 오늘 4월호 시운점자에 실렸던 모의고사 중에서 맞춤법 기초 다지기 자 7번 문제부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열어 주십시오. 자, 호우주의보가 내렸으니 강물이 불기 전에 철수합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죠. 그러나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답을 확인합시다. 네, 자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자 강물이 불기 전에 이 불기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 비가 많이 내리면 강물이 막 늘어나는 거 그거는요 강물이 불다가 아니라 붓다죠, 붓다. 예, 강물이 불다가 아니라 붓다. 예, 뭔가 양이 부피가 커지고 양이 많아지는 것을 붓다라 그랬죠. 부 밑에 디귿 받침. 그렇죠. 그래서 이 강물이 붓다니까 붓다에서 어미 활용인데 여기서 예, 어미 기가 붙을 때는 디귿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붓기 부 밑에 디귿 붓기 전에 철수합시다. 이렇게 해줘야 답이 되죠. 근데 여기가 이제 어미가 자음 모음이 아니라 모음 어미, 만약에 어, 뭐, 으, 뭐, 이런 것이 이제 붙게 될 경우에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이것을 디귿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강물이 불었다. 이거 엇, 이렇게 모음 어미가 왔을 때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그러나 여기서는 모음 어미가 아니라 자음 어미죠. 기. 그러면 디귿은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붓기 전에 철수합시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라면도 이제 끓여놓고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부피가 커지잖아요. 이런 것도 붓다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라면이 불기 전에 빨리 먹어라. 이것이 아니라 라면이 붓기 전에 디귿 받침 붓기 전에 빨리 먹어라. 이런 표현이 된다라는 것. 요거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8번 확인합시다. 자, 귀에 거는 귀고리, 목에 거는 목걸이, 쓰레기 받는 쓰레받기, 연필 깎는 연필 깎기, 손톱 깎는 손톱 깎이. 자, 요것도 짧은 문장이지만은, 자, 어디서 답을 골라야 할까요? 자, 귀에 거는 귀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에 거는 목걸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레받기, 연필깎기, 손톱깎이. 이렇게 여러 개인데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죠.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네, 바로 연필깎기. 기가 아니라 연필깎이. 자, 우리가 연필을 깎는 그 기계는 뭐 기계라고 생각해서 연필 깎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연필 깎다의 명사형인 상태고 그 기계를 나타내는 그 연필을 깎는 그 도구 그거는 연필 깎이. 자, 까 밑에는 쌍기역이죠. 쌍기역의 이 이렇게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손톱 깎기 같은 경우도 손톱을 깎는 기계지만은 손톱 깎이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손톱 깎이 또 연필깎이. 그러면 쓰레기를 담는 거는 쓰레받이가 해서 쓰레받이가 아니라 그거는 쓰레받기. 그렇죠? 쓰레받기가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귀에 거는 거는요 귀고리가 맞고요. 또 귀걸이도 되기도 합니다. 예, 이 귀걸이는 뭐 귀에 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도 되고 우리가 흔히 아는 예, 귀고리 귀걸이 둘 다 이 귀에 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목에 거는 것은 목걸이만 됩니다. 목걸이만 되고 또 목걸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거는 목이 붓고 아픈 거. 자, 이때 붓다는 시옷 받침이에요. 이거 디귿이 아니에요. 목이 붓고 아픈 그러한 병을 목걸이라고 그러고 목걸이는 목에 거는 그런 장신구를 의미한다. 9번 확인합시다. 노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창렬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레와 자, 레, 오이 레 자로 되어 있고요. 창렬하다는 작,
플러스 리을의 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우레입니다. 우레는 순 우리나라 말로 레는 어일의 자로 하셔야 됩니다. 예, 천둥 있죠? 우레, 우레소리, 천둥소리를 우레소리라 그러죠. 예, 우레. 근데 우리가 이걸 우레, 오일의 자로 왜 자꾸 착각을 하냐면은 그 우르릉쾅쾅 뇌성, 이 뇌성할 때 이 뇌자가 우레뇌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뇌성할 때는 오이 뇌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레도 오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일의 자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소리가 장렬하다. 여러분 장렬하다는 이 리얼의 리얼도 있고 그냥 이형의 열도 있습니다. 장렬하다. 근데 의미는 전혀 다르죠. 여기처럼 자 리얼의 리얼 해서 장렬하다 할 때는 막 박수가 갑자기 쏟아져 내리는 거, 포탄이 팡팡팡 막 이렇게 터지는 거, 이런 것들도 장렬하다가 있고 리얼이 없는 작열하다, 이형의 열하다 이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발음은 똑같아요. 장렬하다. 그러나 이것은 태양, 네, 이글이글 대한 태양이 장렬하죠. 그래서 장렬하는 태양 아래 8월은 너무너무 더웠다 뭐 이러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10번 확인합시다. 이건 네가 그랬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네가 그랬니? 아니오.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입니다. 아니오가 아니라 아니요. 자, 이거요. 묻고 대답할 때에 yes, no 할 때 예, 아니오라고 물을 때는요. 항상 아니요가 되는 것이지 아니오는 아니다. 아니오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사과가 아닙니다 할 때 아니오. 이거는 배가 이거는 배지 사과는 아니오. 이럴 때는 아니오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었을 때 예 아니오 이렇게 답을 할 때 답으로 할 때는 아니요 또는 요게 줄여서 아니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11번 열어주세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희안하다라는 말은 없고요. 희한하다. 예, 저 희한하다이지 희안하다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참 그거 참 희한한 일이다. 우리가 등한시하다 할 때도요. 등한시하다가 아니죠. 등한시하다. 예, 그런 거. 자, 12번 열어주시죠.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다. 예, 그대가 있음에 있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답을 열어주시죠. 예, 이건 그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있음에가 아니라 그냥 있음에 아임에 자죠. 있음에 예, 그대가 있음에 내가 있다. 예, 그러한 이게 우분투입니까? 우분투. 아프리카 언어죠?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 우분투. 그렇죠. 우분투라는 그런 용어도 쓰기도 하죠. 자, 다음에 13번 확인합니다. 카메라에 초점이 안 맞아. 카메라에, 카메라 이렇게 생긴 게 맞나요? 어이메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카메라에 초점이 안 맞는다. 답을 열어주시죠. 예, 바로 초점. 자, 발음은 시옷이 있는 것처럼 들리죠. 초점. 그러나 이 둘 다 한자죠. 그러면 사이 시옷이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표기는 그냥 초점. 예, 그렇게 쓰시고 읽을 때는 초점이라고 했죠. 뭐 시점도 마찬가지잖아요. 표기는 시점 이렇게 쓰지만은 읽을 때는 시점. 그다음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말은 대가 그러지만 표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